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을 대표하는 SG 모델은 강력한 느낌의 외관과 아이코닉한 개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고급 목재와 하드웨어, 장인정신으로 탁월한 사운드의 정점을 보여주는 깁슨 커스텀샵은 이 기념비적인 SG 모델의 외관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에서 시작되는 두 대의 유니크한 SG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위드 마에스트로 앤 글로버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63 레스폴 SG 커스텀 리이슈 위드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이렇게 두 대의 모델입니다. 네. 아, 후끈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개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네요. MR이랑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SG 특유의 이 개인 사운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SG에서밖에 그쵸? 만날 수가 없죠. 네. 네. 다음은 커스텀. 이게 오늘 기대되죠. 네. 이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레스폴에서 봤을 때는 네? 커스텀 계열이 조금 더 개인이 시원시원하게 먹고 이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64 모델이 지금 개인이 훨씬 좀 시원하게 좀 같은 세팅인데 근데 뭐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약간 AC/DC 냄새가 난다면 그런 난다면 훨씬 더 빈티지하고 이게 생긴 걸로만 봐서 더 막 개인도 시원시원하게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더 빈티지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 공간에서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개인이 적게 먹는 대신에 말 그대로 아까 그 공간이라는 말을 앞에 했지만 이 공간에서만 느껴진다. 이 공간감이 좀 훨씬 더 좀 풍성한 맛이 맞아요. 있어요. 그 대신에 좀 더 저출력적인 느낌이 있는데 좀 더 막 울림이 탕탕탕 퍼지는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아, 둘다 진짜 너무 매력적인데. 게다가 특히 이 스탠다드, 요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모델인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깁슨의 정규 라인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제 커스텀 오더를 하는 아, 방식으로 제작이 그래요? 된 모델이에요. 이 친구가 원래는 335를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한 픽업인데, 이 친구의 장착이 되면서 찰떡궁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레코딩 타임즈, 이누 씨랑 은총 씨가 레코딩 타임즈 촬영했을 때이 모델을 마지막에 연주하면서 개인 소리에 깜짝깜짝 많이 놀라셨었잖아요. 그 사운드의 비율이 어쩌면은 이 픽업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G 모델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친구인데, 아, 그렇죠. 세 개의 픽업 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브롤라,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를 장착을 함으로써 외관도 그렇고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진정한 이 SG 끝판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은 워낙 좀 익숙한 느낌이잖아요. 이거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실물을 보시면은 아 물론 매력이 너무 다릅니다만 와 이거는 진짜 SG를 사랑하시는 분이면은 첫눈에 그냥 맛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이거 예전에 그 2004년 2005년이었나? 그러니까 이 지금 비브라 이게 달려 있는 모델은 아니었던 것 네. 같은데 아미야 달려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마룬 5가 그 공연 때그 블랙 아이드 피스랑 막그또 누구야 그 로스 론리 보이즈 그리고 갑자기 또 이름이 어쨌든 그 밴드들이랑 협연을 하는데 그 블랙 아이드 피스가 중간에 이제 오면서 기타를 던져줍니다. 그게 뭐야 깁슨 커스텀 SG거든요. 똑같이 흰색 아마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 기타 소리를 듣고 와저 소리 끝내준다 했었는데 오늘 쳐보니까 이 매력에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는 헤드 이 트러스로드 커버에 레스폴이라고 레스폴 커스텀이라고 모델명이 적혀 있는데 1963년이 SG가 레스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마지막 해래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4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양을 완벽하게 고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스폴 커스텀 트러스로드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SG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컨텐츠 참 즐겁지 네.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